선배 그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들어오는 수용자. 왜, 왜? 무슨 얘기? 사이코패스래요. 형기 50년 최고형. 4885 오늘부로 청백교도소에 수감하게 된다. 어이, 아이씨. 4885 아이씨. 아이씨는 여기 왜 왔어? 나 폭행강경죄. 너도 조심해. 나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 교도소에서 왕처럼 군림할 거야. 잠깐! 상담! 직업 훈련! 종교 활동으로 수용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는 무도관이에요. 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이 나가요 형. 우리 이제 착하게 살아요. 감사해요. 교도관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용자 형제가 출소하는 이 기쁜 날 다 같이 기념사진 하나 찍을까? 네. 자, 다 같이 청년 백서.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 백서 시즌 2. 저는 진행을 맡은 종리스산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목자와 같이 교도관을 꿈꾸는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전공장을 맡고 있는 전민섭이라고 합니다.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19학번 조민영입니다. 17학번 범죄교정학과 신선주입니다. 범죄교정학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한식 교수입니다. 야, 주임 교수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죄 교정학이라는 전공,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낯설게 생각하실 텐데 알아들으실 수 있게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수사와 또 재판, 이제 형벌이 확정이 되면 형벌을 누군가가 집행해야 되는데 그 형벌 집행에 관한 모든 지식과 학문,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우리 범죄 교정학 전공입니다. 야, 네. 네. 그래서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네. 좀 많은 학생들이 우리 범죄교정학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 촬영 전과는 달리게 굉장히 지금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되게 밑에서는 이렇게 막 전문가 지금 보스 딱 나오는데 좀 긴장하신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께서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에서 소장까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얼굴은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도 흉악범이 가장 많다고 하는 청송교도소 소장을 제가 2년이나 했고요. 누가 있었나요? 그 조두순이라든지. 네. 조두순 범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아무튼 뭐 조두순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흉악범들이 다 청송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문외 아닌 저도 할 정도니까요. 네, 그렇죠. 청송하면 교도소를 떠올릴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은 경북 북부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맞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흉악범들을 상대해 오신 우리 교수님께서 긴장하실 정도로 방송 노력이 높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주 말씀을요. 그 또 학생들 중에 또 합격한 친구들이 있다고요? 이번에 6명이 합격했어요. 우리 경찰학부에서 6명이 합격했는데 그중에 범죄교정학과가 5명. 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죠. 아, 그러네요, 진짜. 뭐 이 중에도 있나요? 아, 예, 우리 저 조민영 학생 이번에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공무원 시험 합격 득대. 네. 범죄교정학과가 전국에 2개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체 어떻게 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인을 잡는 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 이후에 범인의 삶은 잘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근데 결국은 범인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출소도 하고 사회에 다시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그게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도관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어서 여기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경찰의 꿈을 가지고 경찰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교정 쪽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매력을 느껴서 교정 공무원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수용자를 수용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관리도 있고 그 수용자들을 교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 교화 프로그램들이 또 그런 거를 직접 짜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어요. 저도 민섭이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경찰을 꿈꿨는데 학교에 딱 와서 선배님들이랑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경찰보다 교도관이 조금 더 의미 있고 막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학년 2학기에 바로 전과를 해서 현재 범죄교정학과에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1학년 2학기에? 네, 바로 전과했어요. 그럼 민섭 군도? 전 1학년 1학기에 했어요. 1학년 1학기에? 네. 1학기에도 전과가 되나요? 네, 그때 교수님 도움으로 그때 제가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근데 민섭이가 약간 착각하는 것 같아. 네? 2학기 때 했을 거예요. 예. 왜냐면 1학기는 지금 안 되고 있고 네. 2학기 우리 저 민영이처럼 2학기 때부터 전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2학기 때 전과가 됐습니다. 전 1학년 1학기 끝나자마자 제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학년 끝날 때가 2학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아무튼 가고 있었어요. 왠지 그래도 이제 경찰 범죄교정학 이런 거를 꿈꿨을 정도니까 학창시절에는 굉장히 정의로운 면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교정본능, 나의 교정본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친구 중에 막 중2병이 와가지고 친구 때리고 수업시간에 떠들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찾아가서? 네,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디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학교 내 뒷골목? 급식실 뒤에? 학교 내에서, 학교 네. 그 반에 찾아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 너 막 이러면서 엄청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줘서 그 친구가 되게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현재 지금까지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친구. 그 친구를 교정한 건 나다. 그렇죠. 너무 고생하셨네요. 우리 민섭 군의 교정 본능도 한번. 우울증에 힘들어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좀 도와주고 싶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친구들을 만날 때 꼭 데리고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어디를 같이, 가더라도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네, 항상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 지금 좀 많이 회복됐나요? 네, 그때는 많이 회복됐다가 그 최근에 조금 다시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계속적인 좀 관심이. 네. 다들 이제 그 교정 본능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정말 멋진 교도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교도관들의 특징 중에서 그 인원 파악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한번 네. 테스트로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감독님들이 계시거든요. 스태프들이 네. 네. 한번 3초 드릴 테니까 세부심 앞서입니다. 하나, 둘, 열쇠. 셋! 열쇠. 자, 우리 민영양 열쇠. 앉아 계셨구나. 네, 저기 보호색 옷 입고 앉아 계셨거든요. 카멜레온처럼. 네. 열넷. 우리 선주 양은? 열셋. 네. 열네 우리 다섯? 네, 전화 안 물어봐요? 아, 교수님. 네. 아, 교수님 섭섭해 하시. 14명인 것 같습니다. 14명? 네. 아, 교수님도 뭐 엄청 바르시겠네요. 아, 그렇죠. 저는 소장을, 교도관을 몇 년을 했는데요. 네. 그럼 뭐 몇백 명 단위로 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직원들이 다 해오면은 제가 이제 다 맞아야만 퇴근할 수 있습니다. 다 맞아야만 퇴근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작가님께서 굉장히 큰 모션으로 14명이라고. 네, 14명이라고. 네. 하시거든요. 우리 14명 맞으신 분 누구시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가 또 교도소 하면 영화를 너무 많이 영화의 단골 소지다 보니까 재소자들이 호시탐탐 탈출을 노리고 막 이 안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뭔가 바깥이랑도 안 좋은 커넥션이 계속 이어져 있고 막 이런 상상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제안하신 퀴즈가 있거든요. 바로 교도소 5회 네, 맞추는 사람은 저 혼자고요. 이제 우리 교수님과 학생분들이 낸 답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는 교도소 밥은 콩밥이다. 하나, 둘, 셋. 오. 옛날에는 콩밥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재소자들한테는 조금 콩이 섞인 밥을 주고 네. 아마 이제 이랬던 게 뭐 콩밥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콩밥 쓰면 큰일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은 뭔가요? 네, X입니다. 야, 30년 이상 전까지는 좀 콩밥을 주로 줬다고 해요. 근데 10년 전까지 이제 보리 쌀밥을 주다가 이제 최근에서는 완전히 흰 쌀밥으로만 준다고 해요. 이제 콩밥을 줬던 이유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고기가 안 나오니까 단백질을 보충할 수단이 콩밖에 없어서 아~ 콩밥을 자주 줬다고 합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첫 번째를 맞춘 걸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 우리 민영 자매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수용자는 머리를 기를 수 있다. 하나, 둘, 셋. X. 이거는 제가 또 뭐 군대도 갔다 왔고 우리나라 이제 문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머리가 길게 돼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못하게 할 것이다. 맞아요. 어떤가요, 민영 자매? 정답은 X입니다. 야. 아닌데. 정답은 O지. 기를 수 있다는데. 기를 수 없다고 하셨잖아. X니까. 없다. 기를 수 없다. 근데 기를 수 있지 기를 지금. 수 있다. X. 기를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을 다시 해야지. 기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또 현직에 합격하신 학생들도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 있는 문제다. 아, 우리 뭐 국민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시고 계시거든요.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 MC님께서 기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기를 수 있거든요.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혼돈의 도가니. 모든 범죄자는 일단 재판받기 전에는 미결 수용자라고 그러잖아요. 미결 수용 때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깎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할 때도 보면 머리를 아주 길게 긴 그런 수용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기를 수가 있고요.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과거에는 삭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15년 전쯤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됐네요. 예, 삭발을 했는데 예, 교정이 가장 발전한 때가 김대중 대통령 시대예요. 그분이 6년 동안 수용생활을 하셨잖아요.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되시고 나서 교정에 엄청 교정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때 많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삭발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스포츠형 이상 다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실 네네.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럼 세 번째 우리 선주양 한번. 네. 세 번째, 24시간 교도소는 불이 켜져 있다. 요번에 정확히 알 것 같아. 네. 재소자들이 취침을 취하는 곳만 끌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켜 있고. 하나, 둘, 셋. X.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러면은. 어디 잘 못 맞추시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MC님도 이렇게 모르는데 국민들은 정말 그러니까요. 네. 너무 모르죠. 아니 그러면은 네. 제소자들이 자는 것도 불을 안 꺼요? 잘 때는 이제 너무 밝으니까 이렇게 불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얘기한 건데. 그래서 켜는 있을까? 조도를, 조도를 줄여주지만 완전히 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싸우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으니까 도주하려고 지금 도주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항상 교도관이 봐줘야 되거든요.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한번 주시죠. 예예, 예, 제가 그럼 마지막 질문. 교도관이 수용자를 체벌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아 진짜 못 맞췄습니다. 제가 하면 큰일 나죠. 아 제가 그 체벌은 큰일 네, 나는데 네, 절대 네, 안 되는데 네, 네. 이게 군대도 네. 사격할 때는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아~ 함정 문제일 것이다 이게. 당연히 너무 X니까 이거는. 체벌할 수 없고요. 서로 싸움을 했대거나 또 무슨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대거나 혹은 도주하려고 모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징벌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징벌, 수갑을 채운다든지 네네. 포승으로 묶은다든지 네. 뭐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그거는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도관이 뭐 체벌을 한다든지 이러면 교도관이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체벌은 안 됩니다. 네, 하나밖에 못 맞추셨네. 네 문제 중에서 하나 네. 맞추셨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25점. 그렇게 또 꼬집어 주시네. 막상 또 붙고 나니까 앞으로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나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막 선배님들이나 그런 수용자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현재는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어리지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는 뭐야? 60세를 정년으로 하더라도 한 40년 정도 근무할 것 같거든요. 교도관은 한 40년 네.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나의 관점에서 보면 아,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합격을 해서. 근데 또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돌들도 동생들이 생기고 막 이제 이런 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세대차. 예. 아, 저는 이제 지금도 교도관을 해야 될까 막 이래야 될까. 아니 저도 그 20대 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좀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뭐 우선 집도 너무 가난해서 맨날 쓰리잡 뛰고 막 이랬어야 됐고 그 27살 때 제가 어떤 계기 때문에 좀 너무 절망을 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알바 정도만 좀 하고 17시간씩 게임만 하고 삶의 그러니까 의미를 잃은 거예요. 완전히 열심히 살다가 무너져서.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저한테 한 명이라도 좀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그 종찬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실패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실패들이 쌓여서 10년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네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이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넓어지는 순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한 6개월만 방황하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얘기해준 어른이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막힌 것처럼 보여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훈련되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했던 모든 실패들이 쌓여서 10년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한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교도관의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갇힌 공간 속에서 범죄자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그런 게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런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관두는 경우들이 되게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교도소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처음 갔을 때 그 수용자들의 귀에 눌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이제 귀로 누를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을까라고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많았어요. 어떻게 좀 해소된 부분이 있을까요?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런 카리스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좀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요새 사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사람 많이 만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네. 네. 전공장 하면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과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몇 시까지 모여? 카톡방에다가 이제 네. 오늘 카톡. 누구 인사 안 하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카톡방에 제일 자주 올려요. 네. 아, 교수님도 거기에? 예, 우리 카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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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교수님까지 들어가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주 씨는 어떠세요? 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그 은퇴 직전에 교도관 분이 있었는데 그 수용자가 그분을 자꾸 때리고 욕설하고 그래서 그 교도관 분이 결국 참지 못해서 은퇴 직전에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정말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은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되려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교도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도소라는 곳이 되게 수용자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좀 더 그 제사야가 되고 사회 나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복음을 위해서 네. 교도관이 되고 싶은 목적이 크군요. 네.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해요. 막 굳이 자기가 나서서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아무도 교도관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법원을 거쳐서 교도소에 왔는데 교도관님이 만약에 없다면 수용자들이 나가서 재범을 일으킬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사회가 범죄의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힘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도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제가 교도관이 되어서 수용자들을 교화를 시키고 그 수용자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이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교도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곳의 의미를 이제 찾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가장 뜻깊을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 학생들이 네. 너무 이렇게 사명감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짜 감동 많이 받았고요. 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교정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깊은 애정을 갖고 있구나. 대한민국에 두 개 학교밖에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는 학교잖아요. 그렇게 이 학생들이 교도소에 대해서 혹은 교도관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 과를 택해서 또 이렇게까지 정말 범죄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범죄자들을 교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또 재범률을 줄이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범죄자 하나를 교화시키면 그 가족이 사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교도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더 열심히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 예. 학생분들하고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 그 어느 직업보다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야 맞습니다. 되는 네.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최종 꿈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교도관이 되고 이제 교수님처럼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아, 네.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 네. 네. 저는 여자 교도소장이 되는 게 제 최종 목표고 천재의 꿈은 그거예요. 저는 교정 선교가 목표입니다. 수용자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사회가 했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 이제 프로그램의 마스코트인데 꿈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나에게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민섭 군부터.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서 꼭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공부 끝까지 해서 너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화이팅! 민영아,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노력해서 너가 하고 싶은 꿈을 다 이뤘으면 좋겠어. 열심히 살자. 교정 선교 목표로 꼭 하나님을 수영자한테 전하자. 화이팅! 화이팅! 야, 이게 너무 아름다운 꿈들인데 네. 교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네. 또 성경 구절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범죄교정학과는 정말 우리 기독교 정신에 가까운 학과입니다. 범죄를 교정하는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새 학생에게 제가 주고 싶은 성경 말씀은 제가 늘 평생 정말 간직한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이 되면 어떻게 보면 수용자들의 아픈 데를 다 이렇게 어루만져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면회를 시간을 늘려달라, 뭐 운동 시간 늘려달라, 왜 부식이 안 좋냐, 뭐 이런 거 하려고 교도소에 들어왔나, 교도관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울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 주님의 정신을 꼭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숭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보람차고 사명감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적극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범죄를 막는 존재들을 생각할 때 검사와 경찰분들만 떠올리는데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소자들을 돕고 있는 교도관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희를 품고 저희를 사랑으로 성화의 과정까지 이끌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소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청춘을 살아가시는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청년백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